안녕하세요. 우리는 로케츠 아이스하키 팀 로켓단 코치들입니다. 상윤 선수 먼저 소개를 해줄까요? 지금 로켓츠에서 코치를 하고 있으며 타이완 실업팀 아이스하키 선수 신상윤 겸 에릭이라고 합니다. 다음이요, 준현쌤. 로켓츠에서 코치하면서 이제 타이완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황준현 유이라고 합니다. 박수! 박수! 그래서 오늘 한 컨텐츠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콘텐츠가 좀 신박해야 되잖아요. 나름 머리를 굴리다 생각한 게 아이스하키 하면 뭐가 떠올라요? 아이스 하면 얼음이 떠오르지 않을까요? 눈, 그쵸? 그러면은 여기 지금 밑에 어떻게 되어 있죠? 얼음이죠. 우리가 스케이트로 기술을 활용해서 얼음을 갈고 그 얼음에다가 이제 토핑을 해서 한번 빙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근데 더럽지 않나요? 그래서 게임이 진 사람이 먹기. 괜찮죠? 네? 뭐가 걸릴 것 같죠? 원래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가위바위보 꼭 하자고 하는 사람이 꼭 걸리더라고요. 지금 한번 갈아가지고 만들어 볼게요. 갈게요. 오! 오! 봐봐. 눈이네, 눈. 진짜 눈이야.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같네. 어우,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. 왜? 그 오우가 진짜 만남이 교차해요. 그 다음에 뭐죠? 초코 가루. 초코 가루. 가루? 오케이. 시럽. 시럽? 네, 초코 시럽. 오우. 그 다음에 뭐죠? 그 다음에 오레오. 오레오를 이거를 조금 부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돼요. 아, 몇 개면 몇 개는 네. 하나는 딱 꽂아놓고. 와, 대박이다. 완전 12,000원 이거 파는 거 같은데. 그 광고할 때 나오는 설빙 그 사진 말고 그 배달 올 때 그 오는 그 설빙 사진 그래야 좀 퀄리티가 맞으니까 그거랑 한번 비교해봐요. 진짜. 와, 아니 이거는 진짜 오. 와, 사실 누가 보내지? 와, 오케이. 골목 맞추기로 그러면은 골목 맞추기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 축구 선수들 가끔 하는 거 봤을 거예요. 그 발로 차가지고 이제 골 포스트 위에 맞추는 거. 맨 마지막에 맞추는 사람이 지는 걸로. 오케이, 오케이. 갑시다. 제가 만든 빙수 안 먹어봐도 돼요. 저 안 먹어봐도 돼요. 아, 제가 만들었지만 저 안 먹어도 돼요. 걸렸어요. 맛있게 한번 비벼주죠. 숟가락 들어요 빨리. 비벼요? 비벼야죠. 아니 비비진 말시다. 비벼야죠. 여기 비벼야죠. 아니 비 안 비벼도 돼요. 빙수를 누가 안 비벼 먹어요? 원래 비벼 먹는 거예요. 네, 비벼 먹어야죠. 오, 아, 오, 여기 맛있다. 오, 이게 녹질 않네. 국물이 안 생기네. 국물 생겼어 봐. 조금 녹아가지고 딱 좋은 정도야 지금. 어, 진짜 맛있겠다. 아, 아니 근데 맛은 있겠죠 당연히. 네. 근데 그 찝찝함. 예, 찝찝함이죠. 그 맛을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평가해주세요. 오케이. 맛평가 네. 리뷰할게요. 설명 또 오레오밖에 안 먹거든요. 그거랑 진짜 적나라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자, 한번 먹어볼게요. 진짜 디겨요? 진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설빙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먹어. 설빙 빙수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? 아니 진짜 이게 더 맛있어. 아니 왜냐면은 봐봐, 설빙 가면은 그 토핑을 거기 정량으로 이제 주잖아요. 우리는 토핑 원할 만큼 넣잖아요. 네. 이게 진짜 더 맛있는 거야. 네. 아 진짜 한 번 먹어봐. 한 번 아니 그 건강이 중요해. 아니 그 일단 설빙이다 5세트 10번 5세트만 하고 설빙이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설빙이다. 이 설빙 진짜 설빙이에요. 설빙 먹어봐요. 아 맛있다니까요. 진짜로 맛있어요. 이 그냥 진짜 맛있다니까요. 진짜 맛있다. 맛있죠. 진짜 맛있다 이거? 맛있죠? 올 땡이가 없다 진짜. 진짜 올 땡이가 없어. 한번 먹어봐요. 한 번만 설빙이다. 설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. 어떻게 시합하다가 누가 이렇게 내 입에 이렇게 스톱을 한 거야. 그쵸 그쵸 그쵸. 가끔 먹기도 하잖아. 입에 들어갔어. 맞아 그래. 먹으면 되겠네. 이거 심지어 맛도 토핑도 되어 있어. 진짜 맛있다. 아 진짜 맛있어. 진짜 그 깨끗한 얼음이었으면은 나 진짜 이거 다 쓸어 다 먹었어 진짜. 설빙이다. 한 그릇 비우지 않아요? 진짜로? 1인 1그릇이 진짜로 캔모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? 응 진짜로. 아, 근데 뭔가 막 뭐 걸린 느낌 나고 막 그러지 않아요? 맛은 있다니까. 아, 진짜 배 아파요. 그래서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, 저희가 다음에 또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신입 유튜버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조금 혁신적인 컨텐츠를 들고 올게요. 어땠어요? 시청자 입장으로 한번 바라봐줘요. 시청자 입장으로. 네. 어떨 것 같아요? 이거 볼까? 이게 잠깐 다시 한 입 더 먹어야 돼요?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이스하키하고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또 다시 찾아뵐게요. 화이팅 한번 항상 오케이. 하고 오케이. 로켓 자투기 1, 2, 3 로켓!